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입니다. 국산 전투기 이름이 보라매. 예. 예, 보라매. 진짜 매 이름인 거죠. 이름 장명부터 특징이 뭔지 이 전투기 김대영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 어디 가서 야 우리나라 국산 전투기가 이런 거야 이렇게 좀 한마디 할 수 있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KF-21의 21은 이제 21세기의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는 게 바로 이제 공군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공군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사실 이제 보라매 이전에 뭐 여러 이름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게 예, 뭐 피스메이커도 나왔었고 일각에서는 우레메로 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저도 보라매보다는 오히려 우레메가 더 좀 이펙터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뭐 로봇 태권부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제가 저도 이제 70년대생이지만 70년대 80년대생들한테 이제 우레메가 굉장히 각인된 그런 이름이라 좀 그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했는데 일단은 공군을 상징하는 보라매로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이게 어떤 겁니까? 뭐 몇 세대, 지금 일본보다 세대적으로는 뒤치고 뭐 등등 얘기했잖아요. 예. 그 세대가 F-35라든지 미국 그런 것들과 대비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일단 우리 공군이 지금 순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F-35A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세대 전투기로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세대라는 게 좀 나라마다 좀 차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F-35A 같은 경우 5세대. 그 5세대의 특징으로는 이제 스텔스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4.5세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한 스텔스 성능은 없지만 부분적인 이제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 곳에서 전투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오는 정보를 융합해서 그거를 하나의 계기판에 이렇게 보여주는 데이터 융합 혹은 정보 융합 이런 기능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미국이 만든 F-35A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이지만 4.5세대도 현재 그리고 향후 미래의 전장에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전투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모든 걸 희망적으로 보나 모르겠는데 이게 초음속 맞죠? 예, 초음속 전투기고요. 그런데 네. 아직 이 KF-21 보라매는 시험 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요. 지금 엄마 뱃속에서 이제 막 나온 아기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여러 가지 이제 지상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비행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확인한 여러 테스트가 진행되고요. 아마 내년 빠르면 내년 상반기쯤에 이제 실제로 이제 첫 비행이 이제 시작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첫 비행이 내년이에요? 그럼 예. 눈앞에 일이긴 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뭐 어느 정도로 난다라고 어느 속도로 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제 조금 앞선 것 같고요. 이제 목표치는 마하 1.8입니다. 그러면 마하 1.8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느 정도 시간 걸립니까? 뜨고 내리고 근데 이제 민항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초음속까지 비행을 안 하거든요. 예, 이제 아음속으로 이제 주로 날고 또 뜨고 내리고 하는 시간 보면 보통 부산까지 거의 1시간 가깝게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KF-21도 뜨고 내리는 시간을 제외하고 정말 1.8로 비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뭐 30분 내에도 갈 수 있겠죠. 3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네, 훅 날아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까지 간다면요. 미국까지는 못 가죠. 미국까지는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중간 급유를 해야 되겠죠. 예, 연료가 없어서. 예, 공중 급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조금 일 수 있지만 이제 향후에 예를 들어서 이제 독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이제 어디 비행단에 배치된다는 계획은 이제 보고된 바가 없지만 제가 추정했을 때는 일단 알고 있는 바로는 독도와 굉장히 가까운 그런 공군기지에 향후 우선적으로 이제 배치될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릉인데? 군사 비밀인가요? 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이게 뭐 민간 뭐 여객기도 아니고 네네. 예, 항공이니까 전투기니까 알려진 사실 자체는 알릴 수 있는 것만 알리고 있겠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 수량을 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일단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할 시제기를 몇 대를 제작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항공 시험이 다 끝나면 첫 비행과 여러 가지 공중에서 하는 시험들이 다 끝나면 아마 2026년 정도부터 그때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양산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근데 결정이 된다라면은 그 해부터 이제 현재 뭐 알려진 수량은 120대인데 이제 순차적으로 120대가 이제 양산이 되는 겁니다. 120대.
갈 길이 좀 멀다 싶은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죠. 시간 걸립니다. 예, 그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사실 나라의 위상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신장식 변호사한테 또 다시 제 유치한 네, 순위로 말하면 지구상에서 전투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이 되고 우리나라가 몇 번째겠습니까? 알지만 모른 척하실 거죠. 아니요, 진짜로 한 10개 안쪽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소위 강대국이라고 얘기하는 뭐 프랑스, 소련, 중국, 미국, 일본, 이태리 이런 데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간에 10개국 안쪽일 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기체, 항공 전자 장비, 무장, 엔진 이렇게 보통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엔진까지 다 이제 독자적으로 만드는 나라를 꼽자면은 한 3개, 4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 이제 그리펜이라는 전투기를 만들었지만 엔진은 사실 이제 미국제 엔진을 갖다가 약간 손을 봐서 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사실 이 특히 이제 전투기 제작이라는 게 아주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뭐 단군 할아버지가 깜짝 놀랄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후발 주자지만 그동안 이제 차근차근 뭐 KT-1도 만들었고 T-50도 만들었고 이렇게 단계 밟아가면서 기술을 계속 축적시켜왔기 때문에 사실 뭐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보도나 전문가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사실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워낙 이제 뭔가 차오르는 국가 이것 때문에 사실 멋져서 좀 더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2001년 상반기 때 이제 공군 상관학교 졸업식에 처음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말씀을 처음 하셨는데 제가 그걸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첫 삽을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인데 예. 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에 예, 2001년에 예. 그래서 이제 그때 하시고 한 번 더 하셨어요 그 얘기를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2001년 9월 말에 우리 이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출고식을 하셨을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니아고 밀덕인데 당시에 이제 취재를 하러 이제 내려갔었는데 밀덕으로서 참여하신 겁니까? 그때 이제 취재 때문에 갔었는데 네. 그 얘기를 제가 이제 그 면전에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현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여곡절 끝에 한 20년 가까운 시간 만에 이제 비행기가 전투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벅찬 부분도 적잖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정권기에 쭉 다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예. 특정 대통령의 공적으로 돌릴 일은 아닌데 적어도 스타트를 했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셨을 거냐 만들었을 거냐라고 했을 때 그건 큰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을 잡았다라는 측면. 우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하겠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큰 결단이죠. 우리는 네. 그때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사실 국민들은 잘 밀떡만 감동했던 결단이긴 했지만 그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성과로 돌아왔다. 사실 지도자의 가장 큰 역할은 그런 결단을 해내는 것을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할 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놀랬던 거는 사실 이제 이 전투기를 써야 되는 공군이 예. 이거 꼭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공군도 외국에서 전투기 사다 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운영 유지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근데 뭘 하면 영어로 써서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제작사에서 와서 바로 AS를 해주니까. 그러니까요. 외제차 타면 그 뭐 옆에 사이드미러만 하나 부서져도 한 달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절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의 사고방식하고 이후에 우리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바뀐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국내 개발 안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만든 이 K-방산의 중요한 무기, 뭐 K9 자주포도 있고 T-50도 있고 사실 세계에서 이렇게 환영을 받는 이유가 이런 국내 개발이 없었다면 사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차근차근 우리가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성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네.